해주시고 그다음에 쪽파, 네. 쪽파 이제 5cm 길이로 잘라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 다시마물, 뭐 밥, 그다음에 네. 고춧가루, 액젓, 그다음에 그 매실청, 그리고 마늘 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네. 그 요새 홍고추가 아주 맛이 매콤하게 잘 들었거든요. 네. 얘를 이제 굵직굵직하게 썰어주셔가지고 예, 양념을 해가지고 네. 그 믹서기에 넣으시고 아. 밥 그다음에 이 모든 이제 고춧가루만 제야 모든 재료를 네, 김치 양념 재료들 네, 김치 양념 재료를 네. 믹서기에 갈아주세요. 아, 갈아주시면 갈아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갈아주시면 오늘 여러분한테 고구마 요리 많이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제가 많이 해가지고 네. 네, 바쁩니다 지금. 한쪽에서 네. 또 기름에 지그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네. 고춧가루를 좀 넣고 네. 네. 섞어주시면. 그렇죠. 고추를 갈은 데다가 고춧가루 넣고 또 하죠. 네, 홍고추를 네. 넣으시면 맛이 네. 달큰해가지고 네. 되게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넣고. 네. 아, 색깔이 너무 네, 좋아요. 색깔이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고구마 줄기로 김치를 만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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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보통은 그 고구마 줄기를 삶아가지고 그냥 무쳐서 네.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김치는 또 좀 색다르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좀 부드러운 게 좋아서 데쳐서 이제 김치를 만들었는데요. 소금물에 살짝 배추처럼 절여서 만드셔도 돼요. 네. 아. 네. 그렇게 만드시면은 전 데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저녁부터 바로 드실 수 있어요. 지금 네. 먹어도 괜찮아요. 네, 지금 드셔도 돼요. 네. 네. 지금 드셔도 아주 맛있게. 네. 선생님 쪽파는요? 있고. 아 쪽파는 안, 양념을 먼저 버무리시고 쪽파를 네. 나중에 넣어주시면 돼요. 아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하시면 네. 선생님이 지금 김치를 담그시는 동안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아까 네네. 전에도 네네. 자색 고구마를 넣고 주황색 고구마도 넣었잖아요. 이게 색깔별로 좀 효능이 좀 다른지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아, 네. 네. 아, 이 색깔 있는 유색 고구마들은 최근에 고구마의 그 건강 성분들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새로 육종한 건데요. 여기 보시는 그 자색 고구마는 색깔로 보시면 속까지 보라색이잖아요. 그래서 안토시아닌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2 내지 6g 정도로 적포도의 10배 정도가 들어있고요. 네. 또 이제 주황색 고구마는 굉장히 속이 주황색인데 베타카로틴이 100g당 11,457mg 정도로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런데 네. 단 하나 좀 문제점은 얘네들이 좀 맛이 없어요. 쪄서 먹으시면. 네, 그래서 이런 유색 고구마는 그냥 생으로 깎아서 드시거나 갈아서 생으로 갈아서 드시면 항암 효과에 아주 탁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우리가 맛있게 먹는 호박 고구마 있죠? 예, 호박 고구마는 속이 노란 고구마라고도 하는데 예, 여기 그 노란색에 루테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루테인은 우리 노인이 되면 황반이 변성에 대해서 실명까지도 이르게 하는 되는데요. 이 황반 변성을 예방해 주는데 효과적이고요. 또 이 요즘에 나오는 고구마는 밤이 들어서 퍼슬퍼슬 하잖아요. 이 방고구마는 고구마 중에서 비타민C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네. 네. 색깔별로 말씀... 챙겨 먹으면 참 좋겠네요. 네. 하시는 네. 동안 지금 전도 완성이 되고. 네. 야, 김치까지 멋있습니다. 예쁘게 네. 완성이 됐는데요. 아, 이거 같이 먹으면 진짜 걸리겠는데요? 네, 네. 맛있게 네. 드실 수 있어요. 먹어볼까요? 네. 먹어봐야 되겠죠. 네. 네. 이걸 또 야, 먹는 재미로 저희가. 자색 고구마 밥을 만들어서 전을 부쳤단 말이에요. 네. 조금 금방 한 거고요. 네, 요거는 미리 해놓으신 거. 거죠. 네. 아우, 김치도 네. 너무 맛있게 생겼네. 사실 고구마는 원래 김치하고 먹어야 되거든요. 그쵸? 네. 예. 이게 저도 전이랑. 네. 말 못할 때 맛있는 거 아시죠? 그럼 저는 그러면. 그 고구마 줄기 김치랑 전이랑 같이 싸서 아하, 이제 네. 고구마 국물. 현미 밥 전 그리고 고구마 줄기로 만든 김치. 정말 맛있으면 말을 못 하는데. 아니요. 고구마의 느낌이 다 살아 있고요. 네. 밥의 그 현미가 원래 까칠까칠한데 이 안에서는 고구마하고 잘 어우러져서 고소한 맛을 더 줘요. 거기다 김치가 특이한 맛이네요. 네. 새콤달콤하면서 잘 익었는데 아주 너무 맛있어. 그쵸? 네. 식감이 일단 좋아서 무엇보다도 왜 밥 전이잖아요. 김치를 같이 올려서 먹으니까 그 약간 느끼한 듯한 이런 맛도 없고 이 둘이 같이 먹는 게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둘 다 고구마의 영향을. 네.